마지막으로 이 특군의 안습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이 특군의 열정적인 모습에 보는 사람이 더 안타깝네요. 전 처음에 보면서 아 내가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하나씩 있구나. 저는 사실 저 영상만 보고는 결론을 딱 내리지 못하겠어요. 아 정말로? 네,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같은 뮤지션으로서 저런 삑사리 장면들만 모아놓고 아 이거 방송 안 되나요? 저런 삑사리 장면들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가창력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오, 멋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장면들이 거의 댄스음악 위주잖아요. 예. 댄스음악이 왜 댄스음악입니까? 신나게 해주려고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아~ 이야, 최고다. 네. 명쾌, 명쾌. 하지마, 하지마. 예, 예. 대단한 분입니다. 프로필이 정말 대단해요. 예, 예. 보통 사람이 갖기 힘들다면 절대 음감에 소리자고요. 모든 음을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은 바로 악보로 만드는. 와! 예. 이게 천재. 예. 띠리리리, 띠리 하면 그 악보를 곧바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야. 예.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 성악가, 예전에 성악가 그 조승희 씨가. 예. 악보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자리에서 막 불러가지고 그걸 악보로 이렇게 다 만들어줬던. 예, 그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딴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확실하다고 하신데. 자, 그러면 한번 모실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네. 대단한 분이세요, 그 시간에. 아까 제가 절대 음감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예. 여기서 저희가 네. 흥얼흥얼 거리면 그거를 지금 피아노로 치는 거예요. 미분음을 내시면 안 되죠. 미분음을 내세요. 사이를 내시던데. 우와! 플랫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음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미세하게 분할된 음을 미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거 알죠? 그렇죠. 따라따라따따따따 시부터 뭐 도마 위에 올라보실래요?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 양반인데 그게요. 예, 자 그러면 이특 씨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예, 예. 사실 이특 씨가 일본어로 된 노래를 콘서트에서 피아노 치면서 부르신데 너무 네.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평가를 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슈퍼주니어 팬클럽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여러 그런 노래를 부르실 때 저음이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저음이요, 예. 네. 그런데 본인은 여러 쇼프로에 나가서 가창력을 막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음역의 노래를 일부러 막 선택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무조건 지르는 게 사실 더 이렇게 와닿는 네.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욕도 네. 욕도 막 큰 소리로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이거 뭐냐면 하는 거보다도 예성 씨는 어때? 예성 씨. 예성 씨는요. 저는 루바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루바토 뭐요? 루바토. 루바토. 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네. 모르시는 분 당연하죠. 그럼요. 예비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죠. 그렇죠. 저희가 설명하는 전문가가 정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알죠. 아 근데 진짜 루바토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음악의 밀당이에요. 밀고 땡겨주는. 그러니까 맞아, 맞아. 피아노를 뭐.
그냥 즐거워. 이게 아니라. 아,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너무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도 작곡가분들이 많이 불었어요. 제가 사실은 팀에서 또 이제 애드립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만들어서 부르고. 그래도 애들을... 제 생각에는 끝까지 루바토만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좀 더 갖고 갔으면. 저는 예, 되게 알겠습니다. 참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희철 씨요. 장난친 모습 잊어주시고요. 진짜 리얼로. 네, 희철 씨가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본인이 먼저 연막을 치지 마세요. 음악 앞에 좀 더 당당해지시길 제가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노래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리는 걸로 알았는데.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특 씨를 제일 꺼려 하는데 그만큼 음악도 노래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 안 하려고. 맞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다가도 아, 파트 주지 마세요. 파트 안 할래요 하게 되고 점점 가수로서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게 아까 우리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죠. 너무 억압하고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남자. 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어떤 노래를 여러 군데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라이브도 조금씩 하시고 네. 그걸 다 봤는데 뭔가 일부러 진지하지 않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할 때는 그 노래를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노래를 하면 훨씬 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희철 씨가 아까 작가실 때 대기실 가서 아, 나 진짜 나 이 프로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을 덜 숨기는데 오늘은 약간 제가 벌거벗은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창피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약간 편안해졌어요.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병원 들렸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두 시간 있다가 올게요. 진짜 두 시간. 신동 씨는요? 신동 씨는 정말 박자감이 남다르시죠. 맞아, 맞아. 네. 퍼포먼스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자체가 박자 감각이 있고 리듬을 탈 줄 안다는 소리가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렇네. 그래서 래핑을 잘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리하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멤버들 네.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한번 우리가 노래를 불러볼까요? 즐거운 나의 집 다 아시죠? 네. 이특 씨가 맨 처음으로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예성 씨가 하시는데 루바토를 하셔가지고 나를 굉장히 길게 한번 해보세요. 약간 마크로!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할 땐 신동 씨가 랩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랩을요? 랩을. 랩을 한 8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서 희철 씨고 내 나라 내 기쁨 다시 할 때는 또 희철 씨가 마무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즐거운 곳에서는 나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즐거운 곳에서는 나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작은 집 집 내 집뿐이래
마치